봄의 문턱에서 꽃샘 추위로 많이 추우셨죠?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는 대부분의 지방이 영하의 기온을 보이면서 춥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포근해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7도, 부산 10도로 예상되면서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이 구름 없이 맑은 모습인데요. 제주도에만 낮은 구름이 머물면서 구름이 다소 많은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남해상의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중부지방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맑겠고요. 중부지방은 밤에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 일부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서 화재 예방에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강릉 8도, 전주와 대구 9도, 부산 10도로 예상되면서 어제보다 오르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2에서 3m로 다소 높게 일겠지만 점차 낮아지겠는데요. 항해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낮 사이에 한두 차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도 영서 북부 및 강원도 산간지방은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오후에 가끔 구름 많아지겠고요. 경북 북부의 내륙지방에는 오후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